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2020년 3월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못했었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지만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4월에는 했더라고요. 4월은 1학년과 2학년도 없고 3학년만 있어요. 4월에는 3학년만 있는데, 그 아마 원래 해야 됐던 시기에는 못했고, 그 전국 채점 뭐 이런, 어쨌든 채점을 실시했나 봐요. 제가 분석 파일은 제가 안 봤거든요. 제가 뭐 분석 파일을 볼 리도 없고, 저는 문제하고 정답만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3월 학력 평가하고 3월 학력 평가 역사 3종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뭐 문제 자체는 무난했는데, 보통 4월 학력 평가는 거기서 좀 문제가 조금 더 나와요. 네, 문제가 좀 몇 개 더 나오고 이제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학년들의 학력 평가는 이제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9월에 평가원 모의평가와 10월에 마지막 학력평가는 모든 범위로 시험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주관하는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문제지를 봤는데 글씨체가 달라요. 일단 문제지만 봤지 문제를 안 봤어요. 문제를 보진 않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네, 저 잠깐만 캠 좀 잠깐 맡길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체가 바뀌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3월 학력평가는 서울교육청이고 4월 학력평가가 경기교육청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경기교육청이 4월에 주관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7월하고 10월을 전부 다 서울교육청을 주관했었는데, 일단은 10월은 서울교육청 주관이 맞아요. 근데 아마 7월은 인천교육청 주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천교육청이 주관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이 주관할 때도 있고, 뭐 지역교육청이 주관을 할 때도 있는데, 주로 서울교육청이 주관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관을 하는 학력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캠 다시 켤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1번 문제. 네, 아무래도 이제 3월 학력평가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4월 학력평가가 좀 이제 이슈다 보니까 1번 문제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는 문제를 소재를 냈네요. 일단은 그 군장이 처음 등장한 이 시대. 그쵸. 군장이 등장했다고 하면 청동기 시대죠. 강화도 고인돌. 저 여기는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가본 적이 있어서, 네, 정답은 2번. 근데 이 비파형 동검, 사실 이 청동기 시절에 동검은 거의 약간 군장들만 쓸수 있는 정도로 이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됐어요. 철기는 대량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기구는 보통 석기 농기구에서 철제 농기구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잠깐만요. 그렇고, 자, 그럼 2번 문제 갈게요. 근데 나름 센스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4월 문제인데, 3월에는 없었는데, 이 4월에는, 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약간 좀 그려내는 문제가 나오는, 원래 그 탐구 연계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탐구 영역이 약간 좀 시사적인 얘기를 좀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역사 문제들은 약간 그 특히 현대사 문제는 진짜 시사 내용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그 그래서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이럴 때는 그 그럼 이제 가의 문화를 찾아서 웅진과 사비. 네, 남부여죠. 네. 그래서 공주는 근데 공산성은 솔직히 여기는 못 들어가 봤어요. 공산성 위치는 알거든요. 그 공주 터미널에서 아마 거기가 금강이었던가? 그 공주가 고속버스 터미널 건물이고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 건너로 보이는 게 공산성이에요. 그래서 커서가 자 그냥 백제 후기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거든요. 일단 2번 넣고 가는 거고요. 자, 1번은 신라 진흥왕에서 진평왕 시대까지가 화랑을 키웠죠. 그리고 안구일구 제작은 세종시대 장영실. 직지 심체유절? 이거는 확실한 건 백제는 아니에요. 무천은 이거 동해고. 그렇고 그 다음 자료 활용한 그 탐구 주제. 근래 이제 재정이 고갈되면서 급한 일 있으면 그때그때 자금을 마련했었다. 그때그때 마련해서 쓰는 건 사실 국채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 네, 돈이 없어지는 건 매한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명첩을 발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공명첩, 이 시대에 이제 국채라는 거예요. 국채가 있었다는 거야, 이때도. 그러면, 그리고 간산자들이 돈 주고 나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야. 족보를 파는 게 아니고, 족보에 자기 이름 넣겠다고 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요즘은 조선 후기는요, 돈 많으면 양반이 될수 있었어요. 그냥 양반집 족보에다 이름 적어 놓고, 나이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뻑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군포 내고 끝나거든.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다, 이때는. 그래서 돈 주고 양반이 되는 거지. 평민들은, 그래서 원래는 조선은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군포, 그 포라고 해가지고, 이 군복을 만들기 위한 옷감을 대신 내요. 이 군포를 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군포가 이제 폐단이 심해져가지고, 결국 조선 말기 때는 흥선대원군이, 양반도 내. 해서 만들어진 게 호포법이죠. 어쨌든 이 변동은 3번. 이렇게 나오고요. 자, 4번. 문제가 근데 생각보다 좀 아직까진 단순해요. 상평통보의 모전판. 주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전을 떼어내서 가장자리를 다듬으면 완성. 이거를 여기다 틀을 넣어가지고, 구리 같은 걸뭐 이렇게 짜서 부어놓고 뭐 만드는 건가?
어쨌든 이 상평통보 근데 이렇게 거의 돈을 찍어내다시피 하는 거는요, 경제가 발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경, 이거는 신라시대고, 그리고 전식과제도 이거 고려대고요. 정전지급, 이거는 이제 신라 통일시기 때. 그리고 상품 작물이 재배, 상품이 재배됐다는 거. 상품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회사령, 이거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 아마 회사령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때 회사령이 일제시대 때 초반에는요,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1920년대에 신고제로 바뀌어서 사업자 등록은 할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5번. 서경을 근거지로 삼고, 자, 옛날에는 난이라고 불렀는데, 단재가 처음으로 서경 천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자, 대위, 천견 충의군. 천견 충의군이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보는데?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만든 그 사람이죠. 그 경주 김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벌에 나서게 하는데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동아시아 사는 저도 이제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고등학생들한테 무슨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뭐 문제를 출제를 해. 빈도가 높을수록 글자 크기가 크대요. 그래서 관련된 검색어의 빈도래요. 자, 아 이거는 글씨 그게 드래그가 안 되네요. 아름다운 글씨체. 이거 아름다운 글씨체는 뭐야? 자, 세계 기록 유산이 두 번째로 크죠? 그래서 해인사에 있다. 해인사에 있다는 100% 이거는 팔만대장경이죠. 근데 이 시대에 대한 설명. 자, 한성 순보가 조선 말기고요. 대동여지도 역시 조선 말기예요. 황룡사 9층 목탑이 고려시대 때 몽고라고 전쟁에서 불탄 건 맞아요. 근데 건립은 신라 경문왕. 건립은 경문왕 때예요. 그리고 한글 소설. 조선 후기죠. 그래서 정답은 좀 시대가 정확하게 맞진 않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그렇고. 자, 한산도 역삿길. 재승당. 진도마을. 전망대. 그래서 재승당은 작전회의. 전망대는 하객진이 펼쳐졌던 바다. 이때 이제, 한산도는 이때는 통제형이 있었던 곳이죠. 통영에. 사실 통영은 그래서 유명한 거지. 다른 건뭐 없어요. 근데 나는 통영 가면 쌍욕 카페가 있거든요. 그 쌍욕 카페에서 그 쌍욕 라떼 위에 그 시럽으로 욕을 써줘요.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 영향.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자, 보빙사 파견은 이 전쟁 영향은 아니고요. 강동 6조, 고려 거란 전쟁이죠. 천리장성 축조. 천리장성 축조는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난 이후 이제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싸운 게그 천리장성. 그리고
그리고 외규장각도서 약탈, 이거는 병인 양요죠. 자, 8번 갈게요. 자, 역사 동아리 발표회. 항상 동아리 발표회 문제가 나오죠. 자, 삼일천하면 역시 나올 만한 단어는 갑신정변이 있어요. 14개조 개혁정강의 핵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이때 개화파는 일본하고 살짝 손을 잡았어. 근데 청나라 군대가 이때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일본 군대 개입하면 청나라 군대 개입하고, 청나라 군대 개입하면 일본 개입하고,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혁명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8번의 정답은 5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 어딘가를 불태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혁이군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알렌이라는 서양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그 알렌이 광해원을 세우면서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시초가 됐어요. 그리고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 자, 기황후가 나왔어요. 근데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 처단을 했죠. 자, 이사춘이, 자, 이사춘은 조선의 환조예요. 조선 환조, 추전왕제. 추전왕 환조고요. 그래서 유인호와 합세한 이후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 그래서 99년 만에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없죠. 4번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신돈이라는 인물이 좀 껴있기는 하지만요. 자, 10번 갈게요. 태극기 문양과 고종의 어진을 활용해서 엽서를 만들었대요. 자, 광무로 정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죠. 국호를 대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국자감 설립, 노비안건법 실시, 지방관 파견, 이거는 모두 고려 얘기고요. 새마을운동, 이거는 1970년대고, 정답 1번이죠. 문제를 왜 이리,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3점을 준다고? 자, 이 사건의 배경. 광성보. 신미양여고, 이때 어재현 장군이 아마 여기서 전사했을 거예요. 신미양요는, 그쵸, 5번. 제네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 4번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운요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발령 시행은 의미개혁. 2번하고 3번은 아예 시대가 너무 갔죠? VR로 보네. 자, 12번. 왕의 음악, 조선의 가슴을 뛰게 하다. 가의 일대기를 전통 음악과 무용을 통해 조명한다. 할아버지인 세조를 회상하는, 세조가 할아버지래. 그러면 성종이거든요. 그리고 경국대전은요, 사실, 예종 때 완성되고 성종 때 반포됐어요. 자, 어쨌든 성종 시대예요. 조선 성종. 별무반은 고려 숙종 시대 때 별무반을 조직했고 예종 시대 때 정벌을 하죠. 훈민정음 반포는 세종. 그리고 그러니까 성종의 증조 할아버지인 세종. 그리고 척화비 세운 거 고종 시대. 그리고 독서 삼품과, 이거는 신라 원성왕. 그리고
정답은 5번인데 이게 집현전이 세조 때 폐쇄가 돼요. 근데 이게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을 했고 이 홍문관이라는 기관이 나중에 몰라 확장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조 때 규장각이 나오죠. 1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자, 발해에 대한 얘기죠. 대조영이면 오경 15부 62주 인구가 수십만. 자, 청해진은 요 시대의 신라 얘기고요. 화백회의 역시 신라 얘기고 영고는요 발해에 제쳐된 사가 아니고요. 아마 옥저일 거야. 정답이 해동성국인데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때는 이제 발해 전반부 전성기가 문왕 때인데 발해 후반부 전성기인 선왕 때 이때가 해동성국. 성균관은 고려 말기에 성균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성균관이 이어지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현재 그 재단이 사립인데 성균관대학교는 자기네 역사를 이 뭐냐 조선시대의 성균관부터 자기들은 그 역사를 따지고 있죠. 그래서 몰라 학교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아있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1300년대부터. 자, 14번. 자, 리순 감옥에서 그 여러분들 그 남산에 그 안중근 장군 기념관 가보면요 그 옥중에서 썼다는 글씨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을사늑약 얘기죠. 1905년이면. 그래서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땅땅땅 했는데 원래는 그 하얼빈 광장에 안중근 장군의 동상이 있었는데 현재 그 동상은 우리나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하얼빈의 자매 도시가 부천이거든요. 부천시청이 그래서 갖고 와서 그 원래 부천 중동공원이었던 공원이 지금 안중근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자매도시라고. 자매도시라서 안중근 장군의 동상은 갖고 와가지고 공원에다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진짜 안중근 공원이 됐어요. 저는 갔다 와봤고. 그리고 이제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준 거는 솔직히 이 독립문은 대한제국 선포될 때 그 전후로 만들어졌고 이거는 고려 몽골 전쟁이고 정답은 이거죠. 헤이그 특사. 임술련 농민봉기. 아, 필체요? 사실 필체 평가하는 거는 이거는 개인차예요. 필체는 그 필체는 진짜 이거는 개인차여가지고 이 뭐냐 필체는 개인차기 때문에 솔직히 예를 들자면 그 추사 김정희의 그 추사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그 글씨체 있죠. 뭐 서울 남산체라든지 뭐 이런 글씨체들 지금 그 뭐냐. 아, 이완용이 명필이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서울 지하철 타면 그 코레일 뭐냐 그 코레일역에 있는 그 글씨체 말고요. 코레일역의 글씨체 말고 그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 9호선에 있는 그 글씨체들 있죠. 안내판 글씨체들. 그게 뭐 서울 무슨 채 뭐 이런 글씨체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 지역에서 만든 글씨체 이런 거는 뭐 저작권 문제 없이 쓸수 있으니까, 뭐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이런 글씨체도 아마 이거 그 작년에 그 3.1 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 100주년 아마 했을 때 아마 특별 글씨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쓸수 있어요. 뭐 영상 편집하거나, 뭐 사진 뭐 만들, 자막 붙이고 뭐 이럴 때, 그, 쓰면 되겠고.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은 이거는 이제 뭐냐 관련이 없죠. 그 동학농민운동하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있었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준열 열사가 헤이그에서 순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준열 열사의 동상이 장충당국원에 있어요. 이제 그 장충당공원이 이제 좀 대한제국의 그 이제 슬펐던 기억들을 담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장충당공원 갔었던 영상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15번. 자, 위안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그 따옴표 붙여서 쓰는 거 알죠? 자, 모 할머니의 작품으로 끌려가는 소녀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다음에 전쟁터로 끌려가 위안부로 고통을 겪었다. 하는데요. 이 시기의 민족 말살 정책. 자, 과전법은 고려 말기.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그 작년에 제가 이거 위안부와 관련해서 되게 길게 컨텐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따옴표라고 그 붙여서 썼던 그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 그 관련 단체들끼리 지금 약간 논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그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올해 8월까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8월 14일 그 전에 컨텐츠 할수 있게. 일단은 지금은 논란이 안 끝났기, 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아낄게요. 좀 지금은 어그로 끌 때가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시기 국가 총동원령. 그래서 이때는요, 창씨개명을 안 하면 아마 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라면 강제로 일본어 수업하고, 그 아마 창씨개명 안 하면 아마 학교에, 정상적인 학교는 못 다녔을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아, 물론 이제 뭐, 그, 지금은 은평구에 있는 그 신사동에 있는 그, 뭐냐, 숭실고 있죠? 그 대균쌤이 나온 학교. 참고로 저는 수능을 봤던 장소가 숭실고예요. 근데 그 숭실고가 옛날에 평양에 있었잖아요. 해방 전에는. 근데 그 시절 때, 물론 숭실학교는 그런, 그, 일제에 대항을 했다가, 결국 이제, 신사참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학교는 문 닫고, 그리고 학교가 문 닫기 전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나 문익환 목사 등을 포함해서 몇몇 뜻있는 학생들은 먼저 자퇴를 했어요. 일제에 대한 대항의 의미로. 어쨌든 뭐 그렇게 싸웠던 학교들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황국신민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일단 창씨개명을 해야 됐고, 근데 이제 만주에 있는 그런 독립군 양성학교 뭐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네, 창씨개명 안 하는 학생들이 갔겠죠.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국신민서사 막 이런 것도 막 수시로 시험을 보고, 수시 시험이 있었어. 뭐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야인시대에서도 묘사가 되지만 황국신민서사 암송 시간이 그 형무소에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김두한 전 의원이 그때 야인시대에서 안재문 씨가 연기할 때 암송을 자기 방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암송할 때 자세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차려 자세로 딱 서가지고 차려 자세로 딱 서서 해야 돼. 그 아마 야인시대에서 묘사될 거예요. 그 뭐냐 그 천황이라는 단어를 그쓸 때는 딱 차려 자세를 하고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묘사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16번.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협동연선, 신간회였죠. 신간회 회장 이상재였고, 그래서 근데 이 각양할 재정은 이거는 조선어학회, 지금 저기 서울 도심에 있는 한글학회 전신이에요. 그 세문안교회 옆에 있잖아, 지금 한글학회가. 그 세문안로 가면 있어요. 그 경희궁 있고 역사박물관 있고 그 근처에요. 그리고 아마 거기 그 뭐냐 그 경희궁에서 그 경희궁로 경희궁길 있죠 그 옆에 저기 사직로 쪽으로 그길 사이에 KFA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강령을 반포했고 각양할 재정. 이 각야날은 네 어쨌든 한글학회에서 만든 거고 진단악보 이거는 그 아니고요 교조신원운동 이건 동학 천도교고 황무지 개강권 요구 철회시킨 거는요 그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에 나왔던 보안회예요 그 광주 학생독립운동 이거를 그 신간회가 뭔가 지원 사격을 하긴 했어요. 신간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예요. 근데 그 193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해체가 됐지. 그때 이제 사상 대립이 좀 심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9월 15일이죠.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제가 간 적인데 그 영상 아마 노란 딱지 붙었을 거야. 군수품 운송의 중심지인 인천에 대한 공격작전 전개. 그래서 그 아마 뭐 녹색해안, 적색해안 뭐 이런 데 상륙을 했을 거예요. 인천상륙작전은 크게 두번 있어요. 1950년 9월 15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륙작전이 제1차 인천상륙작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사후퇴 했잖아요. 일사후퇴 이후에 조금 적은 규모로 2차 상륙작전이 한번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미도에서요. 그 월미도에 그 인천역에서 그 월미도 가는 길 중간에요. 제2차 상륙작전 관련 기념비가 있어요. 어쨌든 상륙작전 위치 자체는 비슷했거든. 그래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참전을 안 했어요. 10월, 중국은 10월에 참전했어요. 국군의 날 이후에. 그렇고, 근데 17번, 이거는 좀 약간 문제 선택지가 좀 잘못된 게요. 다른 게 선택지가 없어요. 통감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설치됐고, 그 통감부가 있었던 자리가 남산이에요. 통감부가 있었던 자리가 남산이고, 그 남산에서, 그 국칩길이 있어요. 남산에 가면. 그 이제 1920년대에, 그 총독부 위치가 경복궁 앞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이군 6위 편성, 이거는 조선 말기일 거야. 그리고
아관파천 역시 조선 말기 4.19혁명 1960년이죠. 중국이 참전한 게 이게 1950년인 거 맞는데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쟁이 중에 있었던 사실이라잖아요. 자, 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북한군 수중에 있는 큰 항구, 군수품 운송의 중심지, 자, 이런 선제 공격. 자, 그런데 중국군 참전? 이거 뭐가 선택지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제1차 인천상륙작전은 중국이 개입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17번 문제는 이거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 만약에 그 평가원 모의 평가면요, 이거 충분히 그 문제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요, 그 이거 그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 지문 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문제의 질문이 문제가 있거나 선택지가 문제가 있거나.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요 지문의 내용까지만 해도 중국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거든. 이런 문제 좀 내지 말란 말이에요. 참, 참고로 이 학력평가는요, 학력평가는 교사들이 내요. 학력평가는 교사들이 내고요. 그리고 그 평가원 모의평가는 보통 약간 문제은행식이에요. 평가원 모의평가는 그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그 수능 문제를 내기 위해서 대학 교수들하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네요. 수능은 대학 교수들이 내고, 그리고 검토위원들이 학교 교사들 중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되지 못하고 걸러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커트되는 문제. 그 커트되는 문제들이 평가 모의평가에 나와요. 뭐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결국 모의평가도 교수들이 내는 거다. 하여간 근데 대학 교수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그 수능 문제를 교수들이 내는 이유는요,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대한 졸업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에 오면 이 정도 식으로 공부를 이 정도 수준의 공부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수능이에요. 지읒 아주 주옥 같은 문제들이 나오죠.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문제들이 나와. 자, 18번. 자, 이 문제가 출제된 거, 네. 올해가 그거죠.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 승리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고요. 가가 봉오동, 나가 청산리죠. 그래서 정답은 18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범위가 문제가 있는데 3번. 아 근데 이거 지청천 장군의 지휘. 근데 이거는 지청천 장군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것도 좀 논란이 있겠어요.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 얘기.
이거는 봉오동 청사님만으로는 알수 없는 내용이네. 이게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청산리 자체가 그 봉오동에서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오동에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진 그 사이에 일본의 그 간도 참변이 그 시작이 돼요. 간도 참변이 시작된 시기예요. 근데 이것도 대전자령 전투를 아는 학생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선택지, 1번 의미사변, 2번 훈련도감, 4번 운유호 사건, 5번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자체가 다안 맞기 때문에 그냥 3번으로 찍는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19번, 그 18번은 그렇다 치자 대전자령 전투라는 거에 학생들의 인지도가 좀 적은 거니까. 자, 19번.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어요. 민족 자결주의인데, 독립에 대한 전망. 근데, 이래 가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리 강화위에 김규식을 파견을 해요. 파리 강화위에도 그 사절을 파견을 하지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파리 강화회의에 못 들어가요. 본회의장에는 못 들어가. 일본이 영국의 동맹국이었거든. 이 시기,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만세운동, 3.1운동이었죠? 그래서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정답 5번 찍으면 누르면 되겠고요. 자, 20번. 2020년이죠? 올해가? 그래서 6월 15일 이 남북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 국방위원장의 그 회담이 있었고, 올해 기념관 대강당에서 이거 기념식 못 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자, 여기를 날짜를 숨겨놓은 이유. 정답이 너무 쉬워지거든. 코로나19 때문에 어차피 기념식 못 하겠지만. 그래서 20번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거 정답 2번이 됐죠.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긴 했지. 그리고 사실 이 공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죠. 수상은 했어. 수상은 했는데. 솔직히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은요, 솔직히 그것 때문만으로 받은 것은 아닐 거예요. 남북 공동선언이 뭔가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거는 맞지만, 그 전에 이제, 민주항쟁에 나섰던 그 투사로서 받은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한국사형역을 한번 봤는데, 진짜 이거, 17번 문제는요, 지문만을 통해서는 이건 중국군이 참전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얘기거든. 17번 저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번 문제를 보고 제가 좀 약간 열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 끊고 동아시아 사러 가도록 할게요.